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이걸 보면은 네타냐우나 젤렌스키 네. 걔네들이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윤석열은. 그렇죠. 네. 아니, 지금 네타냐후 진짜. 지지율이 극적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도 전쟁에서 그렇죠. 센 얘기 빵빵 하면은 네. 반국가세력 청산하고. 청산하고. 네. 예. 근데 선생님, 이게 전쟁의 양상이라는 게 지금 뭐 이제 그 일각에서는 뭐 그렇게 여론조사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쟁 나면 나도 그저 자발적 참전하겠다. 이게 뭐한 13%. 네. 뭐 피난 가겠다 30%.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참전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제가 그저 아무튼 또 어느 방송에서 했던 얘기인데, 제 군대 제대하고 일주일 있다가 그 강릉 간그저 잠수함 내려왔던, 그게 이제 그때 사건 터진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좌초였죠, 그 당시에. 뭐 침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비군 소집을 했어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아무도. 네. 누가 나갑니까, 그거를? 그럼요. 아, 죽기 일보 직전인데 누가 나가, 그럼 그거를? 평소 훈련을 가도 절대 안 가죠, 그럴 때는. 그 훈련에서도 우리 막 둥글둥글 구르고 그냥 아유 그냥 대충 하자 뭐 이러는데, 누가 전쟁 상황에서 누가 나가, 예비군이 참전 이거. 속상하네요. 말이 안 되고. 피난 갈수 있습니까? 못 가죠. 현대전에서는. 현대전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예, 옛날 같은 6.25 같은 전쟁은 더 이상 없습니다. 현대전에서는 그 이게 미사일 전이기 때문에 주로 피난은 소용이 없어요. 아니, 그 선생님, 이거는 진짜 다 같이 죽자는 건데, 지만 살겠다는 아니 다 거고요? 같이 죽자는 아니죠. 너희들만 죽어라죠. 네. 나는 살겠다죠. 아, 윤석열이는. 예, 그러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죽든 말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살수 있나요, 윤석열도? 그러니까 외국 나갔겠죠. 지도 네. 좀 거기 아, 매우 있을 때. 합리적인 추정. 네. 싱가포르 있을 때. 만만치 않으니까. 아, 돈을 또 많이 빼돌렸나? 자기들은 뭐 지하 깊숙이 벙커 안에 숨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네네. 그거는 남쪽에서 무인기를 보냈을 때 북이 공격해주면 알거 아니에요. 오늘이다. 그 피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같이 남쪽에서 안 보낸 상태에서 또쏠 수도 있죠, 북에서. 그럼 못 피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꼭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뭐,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핵무기가 뭐, 윤석열의 돌머리를 못 깬다, 이러면 이제 또 혹시 모르겠으나,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도와줄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네. 이 무인기 사건은 미국의 무기인, 네네. 없이는 못한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게 군인이 움직이는 거, 네네. 이걸 미국이 모를 수가 없는데. 모를 수 없습니다. 그 지금 뭐 아까도 오늘 우리가 소년이 온다 말을 했습니다만은, 네. 사실 광주항쟁도 우리 그 대학생들이 딱, 아, 선생님 세대네요. 네네네. 선생님 세대 분들이 딱 이게 미국이 승인 없이 어떻게 공수부대가 움직일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반미가 일어나기 그렇죠. 시작한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무인기가 갔다 올려면은 400km, 왕복 400km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활주라고 없이는 이게 움직일 수 없다는 건데, 자, 이 이건 미국이 승인 없이 할수 있냐? 자, 이 무인기와 관련해서 조금 그 정보를 말씀드리면, 네네. 평양에 갔다가 작전을 수행하고 네. 돌아올 수 있는 무인기는, 네네. 첫째는 항속 거리가 최소 350km 350km. 나와야 되고요. 네네. 왜냐하면 왕복 160, 편도 160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350km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소형이어야 됩니다. 소형. 작아야 된다. 왜냐하면 크면 걸려요, 레이더망에. 그래서 소형에 2m 내외의 소형이어야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스텔스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북쪽이 방공망이 매우 매우 조밀하기 때문에 평양은 소형 스텔스 무인기. 근데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제트 엔진 장착 무인기라고 해요. 네. 가솔린이 아니라. 자, 이런 기능을 가진 최첨단 무인기여야 된다라는 건데, 이 무인기는 활주로가 있거나 네. 아니면 전용 발사대가 있어야 됩니다. 전용 발사 장치. 아. 그래서 한국군이든 외국군이든, 한국군이 있나 모르겠는데, 드론 부대가 나올 때 네네. 차에 이렇게 장착하고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 드론들을 네. 이렇게 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전용 발사 장치예요. 이 전용 발사 장치나 활주로가 없이는 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 동네 아마존에서 이런 걸살수 있을까요? 이런 첨단 무인기를 소형? 그 사람을 섭외해야죠, 그게 아, 이건 소형 가능하다면. 소형 최첨단 무인기고 군사용으로 주로 쓰이는 거라서 네. 개인이 전화해서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쿠팡 같은 데서는 못 사요. 맞아요. 네, 아마존 같은 데서 못 네, 산다 못 씁니다. 이거죠. 아마존에서 당근에도 없어요. 당근에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군대에만 파는. 네. 왜냐하면 그 파는 나라 입장에서도 이건 진짜 최신형이고 비싼 거고 군사작전에 쓰일 수 있는 거니까 아마존 안 판다는 거 얘기죠. 그래서 주로 군대에만 파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설사 그걸 샀다 쳐요. 그럼 발사대차 어디다 세워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야 될거 아닙니까? 무인기랑 같이 사야 되는데, 발사대차를 발사대차 커요. 살까? 주차장이 들어가지도 않아. 활주로를 사든가? 활주로를 얻든가, 공군 쪽에서 빌리든가. 네. 이게 한국군이나 정보망,
의 눈을 피해서 독자력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이거는 군에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민간에서 했다면 이건 군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죠. 근데 사실 윤석열이 2022년에 네, 네. 북쪽에서 무인기가 한국을 왔다 갔다 이런 걸 시끄러웠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도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네. 용산까지 왔다. 네. 근데 그때 이후에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네. 자기가 북쪽의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 그 자료 있죠, 저희? 네,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2022년에 그 기자를 하면서 뭐라고 2년 전이죠.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확전을 각오하고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이 짤이 많이 돌았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최근 짤인 줄 알고 엄청 놀라가지고 그랬는데 보니까 2022년이더라고. 근데 굉장히 센 말이긴 하죠. 네, 세죠. 왜냐면 확전을 각오한다는 거니까. 자, 근데 이때 보냈을까요, 못 보냈을까요? 못 보냈죠. 못 보냈어요. 왜냐하면 드론 역량이 취약했거든. 네. 아. 드론 역량이 너무 약해서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는 거예요. 저 때 보내가지고 유엔사가 한번 조사 한번 들어오지 않았나요? 두 대인가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건 짜잘한 거. 아, 짜잘한 거. 평양까지 보낼 수 있는 거. 아, 작은 거를 네. 그냥 보냈다. 저 깊이까지는 못 보내고. 네, 네. 윤석열이 생각하는 그 정도. 아, 평양까지 거? 갔다 올 비행 드론은 네, 없었던 네.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열받죠. 네. 당장 보내야 되는데 씩씩거리고 있는데 네. 저희는 그런 드론 작전 능력이 없습니다. 아하. 자, 그러자 윤석열이 2023년 9월인가에 드론 작전 사령부를 아하. 창설하죠. 네. 그것도 자료가 있죠. 네. 자, 네.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하고 나서 이듬해인 2024년 1월 달에 신원식이 그 사령부를 방문해 가지고 5개 전시된 드론들을 관찰을 보는 네, 장면이 네, 있어요. 네. 아, 그게 사진이잖아요. 이거군요. 네. 저기 보면 드론들 몇 개 있어요. 예. 근데 뒤쪽에 있는 드론들은 날개가 어때요? 딱 봐도. 가늘고 길죠. 그러네요. 요 밑 제일 앞에 있는 드론은 어떻습니까? 네.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죠. 네. 요게 스텔스. 약간 델타형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비행기도 저런 식으로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텔스 기능이 있는 소형 무인기입니다. 제트 엔진을 장착한. 아. 자, 요 무인기를 신원식이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네요. 네. 이 무인기가 평양까지 가서 작전을 할 수 있는 무인기예요. 아하. 그럼 이번에 북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요. 네. 예, 마지막 사진 한번 네, 보여주시죠. 마지막 사진 보시면 네. 사진이 똑같이 생겼죠. 자, 어떻게 해요? 똑같이 생겼죠. 앞에서 봤던 여러 개 무인기가 아니라 마지막 봤던 그 앞에 있던 네네네. 삼각형형 무인기라는 게 보여지잖아요. 네. 또 다른 사진에서 더 잘 보이는데 자, 이 사진을 보면 이번에 보낸 무인기가 신원식이 쳐다보고 있었던 네, 무인기일 그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혹시 아니더라도 가련하게. 유사 기종일 수 있다. 그러니까 네네. 일반적으로 날개가 양옆으로 긴 무인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저 무인기를 한국에 드론 작전 사령부 갖고 있었잖아요. 아하. 그래서 저는 아마도 윤석열이 그때 이후에 예. 벼르고 있다가 자 이번 차제에 북을 아하. 자극해야 되는데 드론도 있겠다. 네네. 한번 보내보세. 아하. 해서 보낸 게 아닐까 네.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